정우댁을 만난 건 뜻밖에도 축사 앞에서였대. 산비탈을 깎아 만든 축사에는 소 네 마리가 코끼만 씩씩대고 있었대. 축사 입구의 사료창고 앞에 앉아 담배를 꺼냈대. 햇빛이 발끝에 맴돌았대. 시골의 해는 도시의 해보다 무뎌지만 거칠었대. 그늘에 앉은 나는 햇빛 속으로 다리를 뻗었대. 슬리퍼와 바지 사이의 발목이 금세 따끔거렸대. 인기척이 들렸대. 나는 서둘러 담배를 바닥에 비벼껐대. 젊은 여자가 유모차를 밀며 축사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대. 나를 본 여자가 흠칫 놀랐대. 나는 엉거주춤 일어났대. 여자는 올라올지 다시 되돌아갈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았대.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여자 쪽으로 내려갔대. 유모차 안의 작은 아이가 꼬무락거렸대. 아이가, 네? 뭐라고 얼버무리기는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 여자가 유모차의 방향을 바꾸었대. 눈이 가늘고 몸이 호리한 여자였대. 발음이 어색한 걸 보니 동남아 여자였대. 정우낸가? 정우 와이프? 정우, 우리 신랑. 유모차의 아이가 칭얼댔대. 뭔가 불편한지 오만상을 썼대. 금방 울음을 터뜨릴 기세였대. 그마저도 귀여웠대. 나는 정우 동창, 아니 친구, 그리고 덧붙였대. 애기가 예뻐요. 여자가 환하게 웃었대. 스무 살은 되었을까. 무척 어려 보였대. 그런데 무슨 일? 우리 부모님은 지금 하우스에 있는데. 그냥 걸어. 민호 소 좋아. 그래서 맨날 와. 미안해요. 그럼 소 보여줄까? 고마워요. 여자가 다시 유모차 방향을 바꾸었대. 집으로 내려가는데 여자가 불렀대. 저기. 왜? 그거. 여자가 가리킨 건 내 손에 쥔 담배였대. 애 옆에서? 주춤하는 사이 여자가 고개를 꾸벅이며 다시 또 미안하다고 했대. 나는 여자에게 다가가 담배를 내밀었대. 나는 다 가지라고 했대. 아니, 하나만. 주머니 안 돼. 어머니 혼나. 나는 개비 하나를 빼서 건네주었대. 비밀로 친구니까? 마치 여자와 내가 친구라는 말처럼 들렸대.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여 주었대. 축사로 올라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대. 아이 이름이 민호구나. 나는 조심스럽게 발음했대. 민호, 착한 이름이었대.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대. 결혼을 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어머니가 부림 클리닉에 다니자 했대.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고 했대. 그것이 진짜 가족이 되는 일이라며 잔정 없는 남편과 살아야 하는 나를 위해서라도 아이가 필요할 거라고 했대. 필요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가슴에 맺혔대. 남편은 별다른 반응 없이 어머니의 의견을 따랐대. 어머니는 직접 남편에게 예약 날짜를 알렸고 남편은 어기지 않고 클리닉으로 찾아왔대. 어머니 뜻에 거슬러 괜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미처럼 보였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만 애 같았대. 서른 초입이면 늦은 나이도 아닌데 어머니만 조바심을 냈대. 그럴수록 나는 이유 없는 피로감에 시달렸대. 클리닉에 다녀오면 며칠씩 누워있어야 했대. 건강한 편이었는데도 그랬대. 처음에는 커다랗고 복잡한 병원의 규모에 기가 눌려 그런 줄 알았대. 때로는 아픈 사람들에게 기운을 몽땅 뺏긴 것 같기도 했대. 그러나 사실은
대기실에서 마주치는 다른 여자들 때문이었대. 그들은 모두 절박한 표정이었대. 아이만 생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는 사람들. 내가 가지지 못한 그 부족한 조건만 채우면 행복해진다는 열망을 품은 여자들 사이에서 나는 완벽히 다른 사람이었대. 그들은 이미 완벽한 삶, 완벽한 행복에 아예만 누락된 사람들이었던 것이대. 그 여자들의 표정을 담고 싶었대. 불임 클리닉에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의 사이가 그 정도는 아니었대. 가게를 차리기 위해 성급히 올린 결혼이었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예의는 갖추었대. 불규칙적이어도 종종 집에 들어왔고 지뢰 사정이기는 했어도 잠자리를 피하지도 않았대. 하루도 쉬지 않는 가게 때문에 늘 혼자 지내는 나를 염려하기도 했대. 남편과 틀어지기 시작한 건 클리닉에 다니게 되면서였대. 나는 점점 예민해졌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대. 대단한 것도 아니었대. 마트에서 같이 장 보는 일, 주말에는 극장에서 영화 보고 함께 외식하기, 때로는 여행도 가고 싶었대. 여행이 힘들면 근교 드라이브라도 좋았대. 그게 뭐 별거라고 그냥 다른 집 부부처럼 살아보고 싶었던 것이대.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나도 따라해보고 싶었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몰랐어?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아이가 생기면 그때도 이렇게 나 혼자 지내? 그러니까 누가 아기 낳지? 내가 그랬어? 어머니가 원하시지. 이야기는 늘 그렇게 이어졌대. 어머니는 내 베란이를 맞추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대. 남편에게는 귀가했다는 확인 전화를 시키고 나에게는 다음 날이면 부부관계를 했는지 물었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별일 아닐지 몰랐대. 그렇게 부부관계를 했다는 걸 보고할 때마다 어쩐지 나와 남편 사이에 어머니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았대. 베란이를 지켜 관계를 하다 보면 나는 난소를 가진 대기사였고 남편은 정자 제공자일 뿐이었대. 베란일과 섹스와 생리가 반복되었대. 1년쯤 그 생활이 반복돼서 남편을 볼 수 있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베란일 뿐이었대. 그마저도 몸을 섞지 않을 때가 더 많았대. 내가 하자고 구걸이라도 해야 돼? 이럴 거면 차라리 아예 안 갖겠다고 어머니한테 말해. 괜히 나만 힘들게 하지 말란 말이야. 다리만 잠깐 벌리는 내가 뭐가 힘들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그럼 말아. 남편이 눈을 부럽댔대. 결혼하자고 했던 건 너야. 가게 받으려고 그러자 했던 건 당신이었어. 그래서 어쩌라고? 때려치울까? 차라리 그게 낫겠어. 이게 사는 거야?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며, 외로워도 좋으니 편하게 살고 싶다며, 이제 아쉬울 거 없다 이거야? 남편을 처음 만났던 건 술집에서였대. 부서 회식 자리였대. 술이라면 못 먹여 안달인 김과장 옆에 앉은 게 화근이었대. 더 이상 못 마시겠다는데도 계속 잔에 술을 따랐대. 술집이 빙그르 돌았대. 더 마셨다가는 정신을 놓칠 것 같았대. 그만 가겠다고 일어서는데 휘청 몸이 흔들렸대.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앞에 남편이 앉아 있었대. 아가씨, 나 문 닫아야 하는데. 정신을 차리니 후미진 골목의 구석이었대. 나는 술집의 뒷문 옆 가스통에 기대앉아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나를 데리고 모텔로 갔다. 회식을 할 때마다 그 술집이었대. 원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김과장의 고집 때문이었대. 술집안을 돌아다니는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 남편에게 나 같은 여사는 셀 수 없이 많겠구나 싶었대. 뭘 그렇게 넋을 놓고 봐? 술바다 술. 여사가 사회생활을 하면 술도 마실 줄 알아야지. 김과장에게 받은 술을 억지로 다 마시면 같은 테이블의 남사 직원들이 박수를 쳐주었대. 졸업을 하고 들어간 회사는 무역 상사였대. 나는 서류를 복사하고 커피를 끓이고 식당을 예약했대. 회식 자리에서는 주는 쪽쪽 술을 받아 마시는 것도 내 일이었대. 남자 직원이 많은 회사였대. 그들은 나를 함부로 취급했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말할 데가 없었대. 왜 그런 데서 일해? 이제 곧 서른인데 갈 데도 없어요. 그럼 결혼해. 그러자는 놈 하나 없어. 그쪽이 나 데리고 살래요? 그럴까? 남편의 손이 내 등허리를 따라 내려왔대. 손가락이 내 아랫도리를 파고들었대.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대. 잘 되었네. 나도 여자가 필요했는데. 남편의 손가락이 질환으로 들어왔대.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내 아랫도리가 움찍댔대. 나는 남편의 부푼 성기를 찾아 매만졌대. 여자 많잖아요. 남편이 내 등에 올라탔대. 묵직한 남편의 체중에 실려 허리에 힘이 들어갔대. 남편의 다리로 내 다리를 벌렸대. 많지? 그런데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자는 너밖에 없어. 같이 살까? 남편이 속삭이며 내 안으로 서서히 들어왔대. 부드럽고 깊은 삽입이었대. 나는 남편이 외로운 사람인 줄 알았대.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었으므로 말하지 못하는 힘겨움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대. 필요라는 단어가 정말 필요하다의 의미인 줄은 몰랐대. 축사에서 정우댁과 아이를 보았던 날 저녁 정우가 집에 들렸대. 하우스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처음이었대. 나는 뒤로 슬금 물렸었대. 집에는 나밖에 없었대. 어머니는 오늘 다들 형수 아저씨네서 저녁 먹는데 왜? 정우가 내민 건 홍삼 액기스였대. 엄마가 누나네 갔다 오면서 들고 온 거야. 지난번 주 고맙대. 많진 않아. 우리 엄마는 받지 않겠다고 할걸? 그러니 내가 받아둬. 지난번은 정우가 목덜미를 극적였대. 상처에 손이 닿았는지 얼른 팔을 내리더니 내 실수를 피했대. 술기운에 그만. 그런데 너 보고 싶었던 건 정말이야. 문을 열고 나가는 정우에게 말했대. 언제 아기 보여줘, 와이프도. 정우가 멋쩍게 웃었대. 정우의 아이가 떠올랐대. 정우를 닮아 두 눈이 커다랬대. 아이도 자라면 정우처럼 저런 웃음을 짓겠지. 남편의 아이도 남편을 닮았겠지. 나도 아이가 간절했대. 내색은 못했지만 어머니보다도 더 마음 졸이며 아이를 바라기 시작했대. 점점 소원해지는 남편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았대. 아니, 남편은 그만이어도 좋았대. 아이는 내게 필요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아이를 갖고 싶었대.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바라지 않았대. 그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가 생겼다고 갈라서자고 한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결혼 준비부터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게 없었대. 일단 집에는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속여야 했대. 남편이 술집을 한다고 하면 괜한 오해를 살까 두려웠대. 보통 사람들과 달리 밤낮을 바꿔 사는 남편에 대해 이해시킬 자신도 없었대.
언니가 직장 없던 남자와 결혼하면서 사업한다고 속였던 것처럼 나도 거짓말로 시작한 것이었대. 언니의 비밀은 나도 알았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대.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약속을 알았대. 결혼이 담보가 된 가게 인수인계였대. 남편이 받은 술집은 어머니의 명의였대. 어머니는 나보다도 남편을 못 믿어 하는 눈치였고 그래서 식을 늦추고 싶어 했대.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빨리 같이 살고 싶다고 어머니가 바라던 모습 아니냐며 너스레를 떨었대.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나는 남편을 따라 말없이 웃기만 했대. 나 역시 이 남자와 정말 결혼을 해도 되는지 문득문득 의아하곤 했대. 그러나 지긋지긋한 회사를 더 다니지 않아도 되고 매달 방세와 생활비에 허덕이지 않고도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대. 무엇보다도 나이에 맞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내 부모와 세상이 바라는 정상적인 과정이었대. 남편 주변에 여자들이 많더라도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감당할 일이라 여겼대. 사실은 결혼을 하고 나면 바뀌겠거니 싶었대. 남편은 결혼식보다 술집 리모델링 공사에 더 공을 들였대. 신혼여행도 오픈 일정 때문에 훗날로 미루었대. 식이라도 치른 것이 다행일 지경이었대. 어쩐지 내가 선택한 일인데도 무엇인가에 이끌려 후다닥 해치웠다는 기분이었대. 남편의 기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서울의 아파트를 탐냈던 내 탓일까? 몰려가는 상황에 그저 넉넉히 모르는 척했기 때문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았대. 물론 그걸 알아낸다고 해서 이제는 달라질 것도 없었대. 정우댁은 매일 유모차를 끌고 축사로 올라왔대. 여기말이 서로 띄엄띄엄 단어만 열거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대략 알 수 있었대. 표정과 손짓,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말이 끼어들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이해가 되었대. 정우댁은 심심하다고 했대. 시어머니와 정우는 하루 종일 바쁜데 자기는 아이만 끼고 있다고 했대. 자기가 여기 사람이 아니어서 불안해한다는 것이었대. 자기는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여자들과는 다르다고 말했대. 만나는 횟수가 늘자 정우댁은 베트남 이야기도 꺼냈대. 부모와 언니, 남동생 둘이 있다고 했대. 정우가 결혼하면서 베트남으로 보내준 돈으로 동생들이 학교에 더 다니게 되었다는 것이었대. 그래서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했대. 그러나 돈 때문이 아니라 아이 때문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대. 4대 독자.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호가 그거입니다. 4대 독자. 3대 독자가 뭐 대수냐. 정우 엄마에게 아들 타령을 들은 날이면 엄마는 정우네를 향해 혼자 소리쳤대. 비리비리한 아들 한 트럭 있으면 뭐하냐. 결국 땅이나 파먹고 사는 주제에 엄마도 땅으로 벌어 자식 키웠으면서도 그렇게 말하곤 했대. 엄마는 딸 둘을 모두 서울로 대학을 보냈다는 것과 결혼 후에도 서울에서 번듯하게 자리 잡고 산다는 것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았대. 사실 엄마의 생각처럼 언니나 내 결혼 생활이 평탄한 건 아니었대. 나야 말할 것도 없지만 내리 사업을 말아먹는 형부 때문에 언니네도 언제 무너질지 모를 판이었대. 결혼한 지 두어 달 만에 돈 좀 있냐고 전화를 걸어왔던 언니였대. 언니가 살던 옥탑방에 혼자 남겨서
방값과 밥값을 내는 것으로 허덕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언니였는데도 그랬대. 노래방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말려야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형부는 그런 남자 아니라고 할 때 강하게 부정하는 언니의 말투가 확신이 아니라 불안을 감추기 위한 자기 최면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의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대. 그 뒤로 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나는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서 보냈다. 20살부터 언니가 결혼하던 해까지 꼬박 6년 동안 내 밥을 차려준 건 언니였으니까 그 시간에 대한 보답치고는 너무 볼품없는 고작 20-30만 원이었지만 나로서는 전부였고 최선이었대. 언니와 전화를 끊기 전에는 언제나 집에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서로에게 되뇌곤 했대. 정우댁은 소를 향해 유모차를 세워두고 그 뒤에서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웠대. 꼭 한 개비만 피웠대. 제대로 피울 줄 몰라 눈알이 새빨개지도록 기침을 할 때가 더 많았대. 아이는 되새김질하는 소를 보며 눈을 반짝였대. 움직이는 것이라면 뭐든 좋아하는 것 같았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나는 그저 꼬물거리는 작은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대. 안아봐도 돼? 어머니, 다른 사람 안 된다. 나는 된다. 정우 엄마가 귀한 자식 손탄다고 다른 사람한테 애 맡기지 말라고 한 모양이었대. 나는 알았다고 대답을 했지만 정우댁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대. 정우댁이 고개를 끄덕였대. 정우댁이 유모차의 비닐 덮개를 올리고 아이를 꺼내 들었대. 포동하게 살이 오른 아이가 나를 향해 두 팔을 버둥거렸대.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았대. 생각보다 묵직하고 생각보다 부드러웠대.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 몰라 허둥대자 정우댁이 피식 웃었대. 이렇게 이렇게 아이의 두 겨드랑이에 손을 넣었대. 정우댁이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내 가슴에 닿게 기울였대. 내 손을 잡아 아이의 엉덩이에 대주고 한 손은 등을 감싸도록 내 손을 이끌었대. 콩콩콩콩 아이의 심장 박동이 내 가슴에 느껴졌대. 콩콩콩콩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였대.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대. 낯선 사람의 품인데도 아이는 환하게 웃었대. 아이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대. 눈을 깜빡이고 발가락을 꼬물거리고 아무 때나 방귀를 뀌었대. 침을 흘리고 딸꾹질을 하고 하품을 하고 손가락을 제 입에 넣고 넣은 손가락이 성에 안 차면 제 주먹을 통째로 입에 넣기도 했대. 마냥 신기하고 예뻤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아이는 잘도 웃었대. 정우댁이 이제 가겠다고 할 때면 서운하기까지 했대. 그러니까 정우댁과 나는 일종의 거래를 하는 셈이었대. 내가 담배를 건네고 정우댁은 나에게 아이를 안게 허락하는 꼴이었대. 조건은 비밀이라는 모종의 합의였대.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건 그 무렵이었대. 이렇게 된 이상 어쩌겠니? 서류 정리하고 다들 제 살길 살자는 것이었대. 네가 왜요? 똑똑한 애가 왜 그래? 애 출생신고는 해야 할 거 아니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적어도 남편의 전화여야 했대.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던 아이가 왜 다른 여자에게는 허용됐는지, 왜 나는 아니었는지, 대체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었는지 대답해줘야 했대. 무엇보다도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했대.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일지라도 내 눈을 보며 제 입으로 직접 말해야 했대. 어머니의 전화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종결 지을 수는 없었대.
그 사람은 뭐하고 왜 어머니가 전화를 해요? 난 이렇게 못 끝내요. 나 너 안 미워했어. 우리 이러지 말자.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오라고 하세요.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그게 이제와 무슨 소용이 있니?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아이부터 낳았으면. 내 탓이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4. 6월이 되자 전부 초록이었다. 아무데나 불꽃이 무성했고 이런 더위가 시작되었다. 오이 수확철이 되자 온 동네가 야단이었다. 수확을 하고 상자에 담아 트럭에 실려 보내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 일손이 부족해 나도 온종일 하우스에서 작업을 했다. 덜 여문 것과 너무 여문 것을 제외한 모양이 고르고 미끈한 오이를 골라 따는 일이었대.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하우스를 가진 동네 사람들은 계속 같은 일과였대. 동네에서 일을 하지 않는 여자는 정우댁뿐이었대. 하우스에서 일을 하면서 간간이 노신의 여자와 마주쳤대. 남자 무리들이 담배를 피우면 여자는 도랑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웠대. 여자를 볼 때마다 심심하다고 말하던 정우댁이 떠올랐대. 수확철이 되면서 축사에 올라가실 못했대. 아이가 보고 싶었대. 그렇다고 무턱대고 정우네를 찾아갈 수도 없었대. 혹여 그랬다가는 우리 엄마는 자식 없는 불쌍한 딸년을 둔 서글픈 인생이 될 것이었대. 정우 엄마라면 아들에 이어 손주까지 아들 가진 유세를 제대로 떨 것이 뻔했대. 그러지 않아도 엄마에게 쓸데없이 정우와 말 섞지 말라는 당부를 몇 번이나 들은 터였대. 점심과 참 저녁을 먹으려고 둘러앉으면 누구든지 나누는 이야기는 별반 다르지 않았대. 출하금액과 하우스 투자비용, 내년 착수금, 농협대출금 등에 관한 이야기였대. 한두 해의 문제도 아니었대. 얼추 빈그릇이 나오기 시작하면 누구는 그때가 좋았다고 하고 누구는 그래도 지금이 낫다고 했대. 누군가가 왜 나아지는 게 없느냐 하면 막걸리나 마시려며 서로의 잔을 채웠대.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이야기 끝에 항상 노신의 여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었대. 노씨가 아예 집으로 들어놓았다며? 그래? 저번에 보니까 하우스에서 곽씨랑 같이 나오던데. 곽씨? 얼마 전에 조상 치른 집? 그래, 그 곽씨. 난 혼가라고 들었는데. 혼가도 그랬대? 나야 들은 말이니까 잘은 모르지만 아마 혼갈걸? 원래 혼가가 오입질이라면 지지 않는 인물이잖아. 저번에 어디냐, 그 초원다방 아가씨랑도 왜? 초원다방은 뭔데? 거기 아가씨가 혼가 돈 홀랑 들고 튀었잖아.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러는 거야? 그게 어디 정신이랑 같이 움직이는 물건인가? 그건 그냥 기회만 오면 알아서 서는 거지.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거잖아. 하, 부럽네. 부러우면 자네도 한번 찾아가 보든지. 말뿐이 아니었대. 작업하는 남자들은 틈만 나면 여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질하며 수군덕거렸대. 남자들이 여자를 향해 흐흐거리는 웃음을 흘릴 때마다 엄마는 화난 사람처럼 씩씩댔대. 차라리 도시로 가서 몸을 팔지 왜 이 총구석까지 끼어들어와서 저러는가 모르겠다. 남자들만 뭐라 할 수도 없어. 저 여편네도 잘못이지. 남의 나라까지 와서 돈 벌 거면 제대로 벌던가. 작정을 하고 술집을 나가든가. 아니면 제 몸뚱이 간수를 잘해야지. 멀쩡한 동네 남자들 후리느라고 밤잠도 못 자고 저 배에 싹 마른 거 보아라. 근데 왜 그만 안 둬? 왜 계속 여기서 일하는 거야?
순진한 소리 하고 있다. 그야 일이 끝나야 돈을 주니까 그렇지. 노씨가 돈을 줘야 나갈 거 아니냐. 중간에 나가면 그때까지 일해줘서 고맙소 하고 품싹 쳐줄 것 같어? 어림없어. 시골 사람들이라고 만만한 줄 아냐? 여자가 쫄룩거리며 하우스로 들어갔대. 아버지가 여자와 거리를 두고 그랬던 걸 엄마는 끝까지 몰라야 했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도 엄마만 모르면 되었대. 따지면 다들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그 비밀을 공유하는 셈이었대. 유효성이 지난 비밀을 굳이 비밀이라 칭하면서까지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했대. 나는 엄마의 유난한 반응이 어쩐지 불안했대. 오이 수확이 끝나면 토마토 수확이 시작되었대. 상자에 차곡차곡 담긴 토마토를 담아 트럭에 실어 보낼 때의 아버지 얼굴은 애처롭기까지 했다. 제철인 오이와 토마토는 시장에서는 헐값과 마찬가지였대. 토지 임대료의 종잣값, 하우스 공사 비용만으로도 천 단위가 넘었대. 농약의 비료값에 불린 인부들의 노임을 제외하면 하우스 주인들은 자기 노임조차 남질 않았대. 그렇게 출하된 오이는 1,000원에 두세 개, 토마토는 5,000원에 한 봉지씩 팔릴 것이었대. 슈퍼에서 살 때는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했대. 시어머니에게서는 때때로 전화가 걸려왔대. 고집 부려보았자 나만 손해라고 했다가 보자 보자 하니 어른 말을 귀등으로 듣는다며 성을 내기도 했대. 그런 다음 날이면 누그른 목소리로 제발 도장만 찍어달라고 애걸했대. 나는 시어머니와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대. 남편의 말 맞다나 나는 이제 아쉬울 게 없었대. 시어머니와 통화를 마치면 온몸에 힘이 빠졌대. 낯선 남자들과 몸을 섞는 것보다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더 치욕스러웠대. 남편의 뻔뻔한 얼굴이 떠올랐고 남편의 정자를 품지도 못하면서 몇 년이나 클리닉을 다녀야 했던 일이 새삼 허무했대. 무엇보다도 그간의 모든 것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아등바등했던 나 자신이 우스워서 참을 수가 없었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날이면 소주를 들고 하우스 뒤편으로 나갔대. 안주 없이 담배를 피우며 마시는 깡소주는 쓰다못해 아팠대. 견디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대. 그러다 보니 일꾼에게 들키는 날도 있었대. 일꾼은 가끔 자기가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럭이나 김치를 건넸대. 그러나 같이 술을 마시지는 않았대. 나도 권하지 않았고 일꾼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대. 다음 날이면 내가 마신 자리는 말끔하게 치워져 있곤 했대. 해가 떨어져도 낮의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았대. 정은혜가 마지막 출하를 마치고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저녁을 먹는다 했대. 하우스를 가장 많이 가진 정은혜가 일을 마쳤다는 것은 이 동네 수확이 다 끝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했대. 갈비집을 잡았다고 했대. 너도 같이 가. 가서 목욕하고 한술 뜨고 오자. 나는 고개를 저었대.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대. 그래, 그럼. 점심밥 남아있어. 먹고 일찍 자. 어휴, 얼굴 좀 봐. 곱던 얼굴이 새까맣게 되었네. 오이 마사지라도 해. 냉장고에 잔뜩 들어있어. 얼른 안 오고 뭐혀? 아버지가 엄마를 채근했대. 그래도 엄마는 벗어둔 작업복 한 뭉텅이를 거두어 세탁기에 넣고 세탁 버튼까지 누른 다음에야 아버지를 따라 나섰대. 애한테 시키지 뭘 그리 꾸물대? 시키긴 뭘 시켜요. 내가 후딱 하면 되지. 갑시다 가. 근데 난 돼지갈비는 별론데? 두근거리는 소리 끝에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대. 대문 앞에 정우차가 세워져 있었대. 정우 옆에는 정우 엄마가
뒷자리는 일꾼과 아버지, 엄마가 올라탔대.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 사는 이웃이었대. 정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가 정우네를 살뜰히 챙긴 이유이기도 했대. 내 새끼랑 같이 학교 다닌 애들 집이요. 그것이 아버지의 이유였고 엄마는 입을 삐죽거리기는 했지만 별다른 토를 달지는 않았대. 흙먼지가 일며 차가 출발했대. 정우 댁은 또 혼자 집에 있는 모양이었대. 밥통에서 밥을 퍼 물에 말았대. 두어 술 뜨다가 수저를 내려놓았대. 담배와 라이트를 챙겨들고 집을 나섰대. 우리 집에서 마을 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곧바로 정우네였대. 낮은 시멘트 담너머로 안채가 보였대. 불이 모두 꺼져 있었대. 있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 나는 한 번 더 불렀대. 민호 엄마 없어? 있어. 불도 켜지 않은 채 모기장을 거두며 정우 댁이 나왔대. 혼자 있을 것 같아서 담배 가시고 왔는데. 담배 이제 재미없어. 머쓱하게 웃자 정우 댁이 물었대. 밥 먹었어? 아니. 같이 먹어. 정우 댁이 모기장을 열어주었대. 근데 왜 불을 다 껐어? 민호 자야 해. 신발을 벗고 들어섰는데 아이가 방문을 밀치고 마루로 기어 나왔대. 어머, 기네. 많이 컸다. 한 달여 만에 본 아이는 정말 훌쩍 커 있었대. 눈썹도 짙고 인매와 눈매가 더욱 또렷하게 여물어 제법 사내 아이처럼 보였대. 안아더니 더 단단해진 것 같았대. 부엌에 들어간 정우 댁이 한참 동안 덜그럭거렸대. 뭘 차려? 그냥 있는 거 먹자. 내가 괜히 귀찮게 했나 봐. 내 온 상에는 국물국수 두 그릇과 밥 한 그릇, 김치찌개와 오이와 쌈장이 단정하게 차려져 있었대. 어머니, 베트남 국수 싫어해. 혼자니까 먹어. 국수 위에 송송 썰린 파와 덜 익은 콩나물이 올려 있었대. 숙주 없어. 숙주? 아, 숙주나물. 콩나물 비린내가 훅 끼쳤대. 정우 댁이 방에서 꺼내온 양념을 종지에 따랐대. 어머니, 냄새 싫어해. 젓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니 나쁘지 않았대. 이걸 넣어 먹어? 어. 정우도 잘 먹지 못한다며 조금만 넣으라고 했대. 나는 정우 댁이 넣는 만큼 넣었대. 향신료 때문인지 콩나물 비린맛이 사라진 것 같았대. 아이가 밥상을 잡고 일어섰대. 아차 하는 순간 집어든 김치를 제 입에 넣었대. 국수를 입에 문 정우 댁이 아이를 안고 일어섰대. 싱크대 앞에서 손을 씻기고 물을 먹였대. 바닥에 내려놓자 다시 또 상으로 덤벼들었대. 먼저 먹어. 내가 안고 있을게. 아니, 손님 먼저. 그럼 한 젓가락씩 먹자. 번갈아 가면서. 안았는데도 아이가 몸부림을 쳤대. 밥 먹을 때마다 상으로 덤비는 바람에 자기가 항상 나중에 먹는다고 했대. 한 젓가락 먹은 정우 댁이 팔을 벌렸대. 나는 아이를 건네지 않았대. 먹고 싶었던 거니까 따뜻할 때 어서 많이 먹어.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정우 댁부터 먹기로 했대. 아이가 자꾸 칭얼거리며 엄마에게 몸을 기울였대. 헤집고 싶은 밥상과 엄마가 눈앞에 있으니 아이로서는 당연한 반응일 터였대. 정우 댁은 잠투정이라고 했대. 나는 아이를 안고 밥상이 안 보이는 마루로 나갔대. 아이가 이내 잠잠해졌대. 아이를 안은 채 집안을 둘러보았대. 여기저기 토마토가 담긴 바구니가 수북했대. 벽에는 아이의 사진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대. 부엌 문 위에는 정우 아버지 사진도 걸려 있었대. 부부가 쓰는 방에는 이부자리가 펼쳐져 있고
벽에는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우 내외의 커다란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대. 활짝 웃는 정우와 달리 정우댁은 경직된 모습이었대. 선입관 때문인지 불편하고 불안해 보였대. 서랍장 위에는 나짱의 사진들이 세워져 있었대.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인 모양인데 정우댁을 닮은 사람들이 둘을 삥 둘러 감싸고 있었대. 그 사진 속에서는 정우댁이 활짝 웃었대. 나 다 먹었어. 먹어. 나는 국물까지 다 먹었대. 입에 맞지 않았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았대. 다 먹고서 김치찌개 국물을 몇 숟갈 떠먹으니 속이 개운해졌대. 내친 김에 상도 치웠대. 그냥 두라고 말하는 정우댁에게 아이부터 재우라고 했대. 자려는 아이를 깨운 게 내심 미안했던 터였대. 설거지를 마쳤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보니 정우댁과 아이가 배를 맞대고 모로 누워 있었대. 그새 잠이 든 모양이었대. 방문을 닫으려는데 아이가 발딱 일어나 앉았대. 훤히 드러난 정우댁의 가슴에서 젖이 흘렀대. 아이의 입가에도 허옇게 젖 얼룩이 묻어 있었대. 아이가 희죽 웃더니 내 쪽으로 기어왔대. 정우댁은 고운이 잠들었는지 기척에도 일어나지 못했대. 나는 아이를 안고 마루 귀퉁이에 앉았대. 내 품에 안긴 아이가 내 가슴을 툭툭 건드렸대. 난 젖 안 나와. 알아들은 것처럼 아이가 씩 웃었대. 몸 깊숙한 데가 지르르 떨렸대. 마루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대. 어느새 내 품의 아이가 고른 숨을 쉬며 잠이 들었대. 아이의 박동 소리를 듣다 보니 온몸이 노곤하게 늘어졌대. 여기서 뭐하냐? 득달같이 달려든 정우 엄마가 아이를 뺏어 들었대. 번쩍 눈을 뜬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놀란 정우댁이 달려나왔다. 옷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해 티셔츠가 벌럭이며 배꼽이 다 보였다. 넌 뭐하는 년이여? 왜 이 아가 우리 독자를 안고 있는겨? 정우댁이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 걸까? 전후 사정을 듣지도 않고 길길이 날뛰는 정우 엄마도 그랬지만 무턱대고 무릎을 꿇는 정우댁의 모습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뒤따라 들어온 정우가 나에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 물었다. 정우 엄마가 숨을 가누며 내 얘기를 들었다. 간신히 울음을 멈춘 아이가 딸꾹질을 했다. 알았으니까 넌 가라. 애 못 낳는 내가 우리 독자 안고 있어서 내가 잠깐 헷가닥했다. 엄마, 알았어, 들어들 가. 쾅, 아이를 안은 정우 엄마가 방으로 들어갔다. 저기 애기 엄마 좀 일으켜줘. 그때까지도 정우댁은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대. 나는 서둘러 정우네를 나섰대. 다시 정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대. 만날 지 친정으로 빼돌릴 궁리만 하더니 이제는 아예 아무나 집에 들여? 미친 거 아니여? 왜 저 집에 들락거려? 들락거리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 집으로도 끌고 와? 너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이 들래? 다른 인간도 아니고 애 못 낳아서 쫓겨온 년을 왜 내 집에 끌어들이느냐고 부정타게. 야 소금 뿌려. 난 제 얼굴만 봐도 재수가 없어. 너 소시적에 전현이랑 놀아날 때부터 싫었어.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한다고 전현 어매가 서울로 대학 가는 애 발목 잡지 말라고 했던 거 너 기억 안 나? 그걸 알면서도 넌 뭐라고 했어? 귀찮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 미친놈아, 내 씨라는 걸 어떻게 알고 내 새끼인 줄 어찌 아느냐고. 그래도 전현 인생 생각해서 수술비 마련한 사람이 나요.
내 돈으로 처녀 행색하고 시집 간 년이여. 처녀니 그러고도 소박 맞고 돌아와서 어떻게 내 집에 발을 들여? 좋아, 옛날 일은 옛날 일이라 쳐. 그랬다 치자고. 근데 이제는 나 안 참는다. 나 참을 이유가 없어. 내 당장 쫓아가서 이것들을. 정우가 고함을 치며 정우 엄마를 말렸대. 정우 댁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대. 정우 엄마가 데리고 갔던 병원은 엄네의 술집 골목 뒤에 자리한 건물이었대. 의사는 딸이라고 했대. 그럼 필요 없지. 다른 말 없이 정우 엄마가 수납구로 돈을 내밀었대. 수술실 앞에 앉아있던 나를 뒤돌아본 정우 엄마가 다가왔대. 다 너 신세 망칠까봐 그래. 돈까지 대주는 남자의 어미가 어딨다니? 아무튼 이건 너랑 나랑 둘만 하는 일이다. 정우한테도 비밀인 거여. 비밀이라고, 비밀, 알겠어? 대답해, 알겠다고. 네, 라고 대답했대. 20살 여름 방학이었대. 어느새 배가 포슬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대. 내내 꽉 조이는 거들을 입어 사타구니와 허리춤의 땀띠가 덧나 진물이 흘러내렸대. 늙은 의사가 내 아랫도리를 제 맘대로 휘저었대. 힘들겠는데 애가 너무 커버렸어. 나는 눈을 꾹 감고 말했대.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요. 정신이 들었지만 정우 엄마는 보이지 않았대. 나는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대. 담배밭을 갈아엎고 있었대. 수지가 안 맞아 더 이상 못 짓겠다더니 정말 뒤집어 엎기로 결정한 모양이었대. 멀쩡한 담배를 뽑아 올리는 걸 동네 사람들은 모두 침울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대. 건조실 앞에 서 있던 정우가 휘적휘적 걸어가는 나를 멀뚱하게 쳐다보았대. 하우스 뒤로 숨어들자마자 담배를 꺼내 물었대. 라이터를 켜는 손이 덜덜 떨렸대. 정우도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그런 얼굴로 나를 쳐다보아? 그래, 다들 알고 있었던 것이야. 언니도 정우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 이제 그런 놈 있고 똑똑한 놈 만나라고 가르치래. 누가? 누군 누구야, 엄마지. 엄마가 안다는 거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도 했어. 놀란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렸대. 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냥 사소한 실수였다고 생각하라고 했대. 불임 클리닉에 처음 갔을 때 사전조사서에 나는 낙태 경험이 없다고 체크했대. 실수였으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잡고 뒤흔들게 놔둘 수는 없었대. 비밀을 만들기란 하찮았지만 그 비밀을 유지한다는 건 가혹한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의미였대. 사소한 실수라고 믿은 것이 실수였대. 비밀은 어떻게든 드러나기 마련이었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비밀은 없다는 것을 나는 진즉이 몰랐대. 나만 몰랐던 것이다. 밤하늘이 새까맸다. 발소리가 들렸다. 정우였다. 그게 사실은 너 나 보고 싶었다고 했지? 나는 정우를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정우가 뒤로 물러섰다. 그날은 내가 취했던 거라니까. 나를 좀 안아달라고, 나를 좀 일으켜달라고 몇 번이나 사정했는데도 정우는 끝내 내 손을 잡지 않았대. 나는 고개를 떨구었대. 정우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대. 왜 아무도 나를 가시지 않을까? 왜 나에게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까? 내 발치로 흙 묻은 장화가 다가왔대.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일꾼이 서 있었대. 나는 하우스 고랑에 털썩 주저앉은 채였대. 일꾼이 내 앞으로 마주 앉았대. 오래전의 남편처럼 내 눈을 쳐다보며 말했대. 댁에 들어가셔야죠.
일어나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휘청였대. 나는 일꾼의 팔을 잡았대. 일꾼이 팔에 힘을 주어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었대. 땀으로 미끈거리는 단단한 팔이었대. 나는 일꾼의 팔을 이끌어 하우스로 들어갔대. 오, 눈을 뜬 건 병원이었대. 엄마가 내 눈을 들여다보더니 아이고 숨을 뱉었대. 하루 사이에 엄마의 두볼이 푹 꺼져 있었대. 다들 나 죽으라고 이러는 거지, 엉? 머리가 흔들리고 속이 메슥거렸대. 지난 밤이 떠올랐대. 하우스에서 나온 나는 비적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대. 아버지와 엄마는 내가 들어서는 것도 모르고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었대.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도 않았대.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대. 나는 방으로 들어가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대. 얼마나 마셨는지 몰랐대. 술을 처먹을 거면 곱게 처먹어 이년아. 아침에 보니 널브러진 내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이다. 눈이 휙 뒤집히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는데 나는 전혀 기억이 없었대. 의사가 놀란 일 있었느냐 묻더라.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장서방한테 무슨 일 생겼어? 엄마, 사실은 말해. 우리 갈라섰어. 네, 그런 줄 알았어. 엄마가 길게 한숨을 뱉었대. 그럼 진작 말했어야지. 왜 혼자 골마 터지도록 입을 쳐닫고 살아? 이 미련한 거사? 엄마가 자기 가슴을 텅텅 내리쳤대.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대. 두 눈을 껌뻑이던 엄마가 크게 숨을 들이켜고 말했대. 왜 그런 거야? 이유가 뭐야? 너 애 못 낳는다고 딴 여자라도 데리고 들어왔어? 나는 대답을 못했대. 그렇다고 이년아, 정은혜는 왜 가고 하우스는 왜 들락거려? 마파람이라도 피워야 속이 편할 것 같았어? 내 너 아슬아슬하더라만 기어이 일을 내는구나. 엄마가 어떻게? 정우 어매가 진작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 이년아. 그것도 모르고 이 빙충아. 그렇다고 동네서 그러면 나는 어찌 살아? 아이고 이년아. 엄마가 차마 나는 못 데리고 자기 가슴만 계속 쳐댔대. 미안해.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너나 노신의 여자나 다를 게 뭐 있어, 엉? 이럴 거면 집으로 왜 기어들어와?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엄마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대. 아버지도 아셔? 그럼 모를까 봐? 뭘 아셔? 저도 그런 년이랑 붙어먹고 다니는데 지가 무슨 낯짝으로 저랑 똑같은 딸년을 어떻게 흉을 봐? 엄마가 참던 눈물을 뚝 떨어뜨렸대. 엄마도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 나이에. 엄마가 말을 잊지 못하고 울었대. 눈물이 좀처럼 멎지 않았대. 나는 몸을 이렇게 앉았대. 그리고 엄마의 등을 쓸었대. 누워. 넌 내 몸부터 추슬러. 세상에 너만 이혼하는 거 아니야. 천벌받을 놈들. 엄마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더니 창밖을 오래 쳐다보았대. 남편이 갈라서자고 했을 때 나도 저런 표정이었을까. 아무 말 안 하던 엄마가 시선을 거두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대. 너 내 말 잘 들어? 엄마가 내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대.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끝까지 아무 말 하지 마. 이혼이고 나발이고 아무 말도 하지 말어. 아버지 얘기도 그렇고 그냥 모른 척해. 내 언니한테도 입 다물고. 나도 그럴 거니까 너도 그래야 돼. 알았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엄마가 입술을 꾹 깨물었대. 링게로 맞고 푹 자다가 들어와. 그리고 들어올 때는 꼭 혼자 오고. 정훈의 부부도 병원에 있다는 것이었대. 애를 흘렸다는구나.
손목일 때는 애가 들어서지 않는 법인데 어째 들어서 가지고 까딱 하다가는 너 때문에 떨어졌다고 할 판이야. 그것도 몰랐다고 해. 무조건 넌 다 모르는 거야.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대. 가보아야겠다. 어디를? 술병 난 딸년 뭐 귀하다고 하루 종일 붙어 있어? 난 내 할 일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아버지 지금 혼자 하우스에 있어. 눈물을 흘렸던 엄마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큰 목소리였대. 엄마는 쿵쿵 발소리를 내며 병실을 나갔대. 투명한 링거액이 똑똑 떨어졌대. 정우댁이 임신 중인 걸 알았다면 그 집에 가지 않았을 텐데 째깍째깍 초침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대. 내 품에서 자던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떠올랐대. 노크 소리가 들리고 정우가 들어왔대. 괜찮니?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어쩌니? 애야 뭐 또. 미안해. 어쩐지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정우가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았대. 정우가 미적거리며 자리를 뜨지 않았대. 할 말 있으면 해. 서울에는 언제 올라가? 아, 나는 서울로 가야 하는구나. 그래, 가야지. 가야겠다. 갈 수만 있다면 빨리 가야겠네. 그래야 모두들 조용해지겠지. 그래야 다들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살겠지. 그제야 정우의 뜻을 알아차렸다. 나는 고시라고 대답했다. 그럼 잘 가라. 정우가 저도 모르게 목덜미를 긁으며 병실을 나갔다. 정우의 목덜미 상처는 자란 머리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보였다 해도 달라질 건 없었다. 나는 발목에 꽂힌 링거 바늘을 뺐다. 또록 붉은 피가 솟았다. 병원을 나와 터미널까지 천천히 걸었다. 한여름인데 오한이 밀려왔다. 더위에 얼굴이 벌겋게 익은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쳐 갔다. 모두 자기 갈 길을 갔다. 어디선가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나고 자란 곳이었는데 익숙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표를 끊고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나는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서울행 버스가 도착했다. 정수리에 박힌 햇빛이 뜨거웠다.